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곳에서 사상당하거나 돌아가신 우리 동학분들이 수만 명이 되었으니 음력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 오늘까지 만 17일간을 1차 전투, 2차 전투를 거치면서 무수히 돌아가신 것을 하면 그때 당시 우리 승령들을 오늘들은 우리들은 다 같이 옷깃을 여기고 이용하는 그런 다음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09조는 공주 오금치 통합행정금 이름식을 보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인 포록 35년 이곳 오금치에서 통합행정 당시 외국에게 청취의 한을 남기고 승도 승국하신 그런 날입니다. 동화정명의 승부한 뜻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서 결혼과 교회를 위해 신령을 바쳐 일할 것을 그때 다짐하면서 이행식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의노래가 있겠습니다. 당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라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동창 1절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동해물과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려도 닳도록 하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성도교 의식에 의해서 성수 봉변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으로 하시겠습니다. 일동 힘으로 주님 산에 경성하시겠습니다.
대통령 12개조 해정 개혁안을 동학민족통일회 신덕순 대표 의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동학혁명군 11개조 회정 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안을 씻고 수정에 협력한다. 2. 한건 오류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검증한다. 3. 행포한 부를 검증한다. 4. 불량한 유진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설하고 백종이 쓰는 평양가선 없앤다. 7. 경상과부의 계획안을 허용한다. 8. 무용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세형에는 지부를 타파하고 인재를 승용한다. 10. 외와 통하는 자는 언진한다. 11. 공사체는 물러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장한다. 다음은 공학 천년군에 대한 추념사를 천도교 김철 교령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동학혁명 6.27 전투 희생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대 정시전 일지를 받들어 분열을 일어선 동학군이 형편없이 뒤떨어진 화승총 칼 죽창 등을 가지고 신식총과 대포를 무장한 전위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벌격에 벌격을 거듭하다가 10만 대군을 선호한 비참한 날입니다. 대원신사께서 고랑이가 우리들 물어 죽이려고 오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겠는가? 맞서 싸우다가 정신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총기포령을 내리고 선경 선생에게 통영기를 주시고 전범군 장군과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이월 검군은 군사 전략적 여충지로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므로 이 일정에서는 선대의 통영이 이끄는 북군이 공군의 선모를 쏘고 경천 쪽으로는 전범군 장군은 남군이 이끌고 공주 공격했습니다. 이어 누군지는 보다시피 공주를 애워싼 천원의 선과 같은 것이므로 방어보다 공격이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무기와 바지도거리 한복을 입고 불과 수일 앞까지 접근하여 백병전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그 영감성은 하늘을 찌른 듯 했었습니다. 이일성에서 공격해온 북부의 최선봉은 산을 넘고 또 넘어서 바로 저기 동우리까지 와서 일본군 신식처에 쓰러졌다는 반전의 기록이 당시 상황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전체 동학도가 이렇게 반침략 보국전쟁을 한 이 고독한 희생전투를 농민전쟁이라고 비하하고 학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예방대로 20만 명을 이겼어 숨져졌단 말입니까?
대전 대륙과 일본군 침략 방지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하고 싸운 국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희생되었습니다. 너무 희생되고 정신을 세웠습니다. 우리 전도교는 죽어서 정신을 세우면 살았다고 말하고 살아서 정신을 죽이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고등용 서재를 한 마당을 칼로를 칼치면은 죽어서 살아온다, 죽어서 살아온다 라고 하면서 죽은 동학군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산 사람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비록 연극이었지만 우리 동학의 사후 선명관을 극명하게 밝혀준 장면이었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다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장렬하게 희생하신 수군대 신사를 비롯하여 모든 동학군의 성명은 살아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이 위령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군인들께서 내가 죽어서도 이 나라 옥세를 보존하겠다. 죽을 후의 성명이 마른 나무시도 같지만 넉넉히 힘이 넘쳐서 집을 떠받친 것 같으니라 라고 직접 글을 남겼었습니다. 희생당하신 동학군의 성명이 100여 년 동안 한을 못 풀고 있다가 이제 동학군을 칭송하는 소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희생당하신 10만 동학군들의 거룩한 정신을 기르는 위령식에 모인 사람이 현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이곳에 발디딜 틈 없이 인상인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성령과 동학의 후예들이 함께 기쁨의 눈물로 받아탈 것입니다. 환영하신 동학군의 성령이시여 한을 부서서 그리고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궁극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후학들이 굳건한 전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보십시오. 10년 동학군의 희생을 위로하고 동학정신을 선행하려는 우리들도 그 어려운 역경을 50년 내지 60년 헤쳐온 노동들입니다. 이제 5년, 10년이면 위행을 달리할 시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처럼 우리가 죽어서 죽지 않는 호우신이 되고자 절제를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그와 같이 합류하여 이 나라를 통일하고 지상정부 건설을 반드시 성취하였습니다. 동학군의 성령이시여 우리 주님은 불사역이라고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신령스러운 선약이 아닙니까? 109년 전에 선령들께서는 그 신령스러운 주문을 애리에서 전투하셨고 당연하게 죽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50년, 60년 동안에 매일 주문을 외워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문을 외우다가 성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동학군의 성령이시여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반드시 동학사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계의 우뚱가는 먹은 선생의 나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것도 그것이 하늘이 정해놓은 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동학군의 성령과 우리 후학 모두가 영천지 합기도 하는 성스러운 대열에서 장생할 것입니다. 동학군의 성령이시여 안심하소서. 그리고 힘을 내소서. 호덕대 살자는 11월 11일 전도교 동안성부 교영 김철 승로. 다음은 이제 분향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선도교 교도님께서 먼저 분향하시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보훈 충남본부 상임의장이시고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 이사장이신 조재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총부 한광조 감사원장님 분양하시겠습니다. 신덕순 대표 의장님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운관 원로 도원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지역의 태은포 이재영 도훈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대포회 김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일 동아민족공회 대변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창근 도전 선생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부구장님, 이재희 부장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교장님 바로 이어서 나오셔서 바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 교장님 나오셔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오금치 정학 농민 전쟁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공주대학교 지숙을 교수님 나오셔서 분양하십니다. 기리기 한갑 전교실 실장님 말씀 주장하십시오. 강병호 교수님 나오셨으면 분양하십니다. 노왕래입니다. 노왕래입니다. 노왕래 전교실장님. 박동서 공주 고향은 위령식이 마친 다음에 개별적으로 분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위해서 분양한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학 청룡군 추모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같이 대창하겠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동학수년군 만세.
재판해주세요. 네, 먼저 공화혁명군 만세를 하겠습니다. 공화혁명군 만세! 선거도 만세! 이제 유령식을 마치는 신고를 하겠습니다. 1도 신고. 선도교 대전 충청지역 연합회장과 공주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20만 봉합농민군의 기생이 생활에서 20만의 영령들의 재산을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간이 내리는 비는 지금부터 109년 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내천 해산을 열기 위해서 이곳 우금치에서 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본인이 바치신 20만 봉합군의 눈물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느님께서 흘리는 20만 봉합군을 위한 눈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 다 같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이름 탄만 외로움이 서있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조상 간문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포개같이 바치신 우리 동학혁명 애국지사들 20만 명의 재단인 이곳에 사당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죄인이 아니라 안썼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산부 영령 물론이고, 이 나라의 각계 각층이 함께 오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대국민적 행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 몇 사람만의 자리에서 20만 영령들에 대한 이동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동학 혁명군의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해 준 법도 상정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통과될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음치 성지를 장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주 우금치 동학 농민전쟁 기념회와 대전 충청지역 선도교 연합회와 같이 손을 맞잡고 이 우금치 성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 국민적 성지화시키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학혁명군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기천하면서 성령을 낭독을 해드리고 지금 저 앞에 서명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을 해주시면은 그 서명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에 보내고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보내고 이 나라 관계기관 각계 각계에 다 보내서 이제 이곳 방치된 보안조국지를 국민적 세계적 성지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올해는 우금치 전체에서 수십만의 소학동문군이 산업하게 산한지 백부들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 우금치에 모여 가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한음지의 통한 마음과 착잡한 심정을 보내올 길이 없습니다. 동안 영령영령은 예민적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 우뚝 서선 보부한민에 위대한 역사적 권위 남긴 생명의 기원입니다. 권력의 고표 외세의 침탈로 나라와 제로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세계 반공건 반유생의 기준에 높이 들고 본연의 정체에 일어나 사람이 곧 하느님을 마음천하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전국 강남국가에서 별풀처럼 일어난 보안농민군은 우금치를 향해 진격의 생적을 거듭하였으나 마침내 현대식 경계원부장은 외군과 관군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금치 이곳에는 동양농민군의 죽음으로 시선 결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금치는 지혜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우리 계례의 정기를 바로잡는 민족의 상징적 역사적 공간입니다. 우리가 계례를 남기로 인내천 동학 정신을 개설하고 그것을 내 목숨 바쳐 싸웠던 우금치를 서운하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 당국의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민족 경제 국가 사적지의 운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성역화 작업에 지침 없이 착수하라. 하나, 동학농민군의 애국애국 정신을 기르고 동학농민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동학농민군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노로제 1865 2000년 10월 20일을 조속한 신뢰에 통과 처리하라. 하나, 동학혁명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지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동아혁명의 승부한 정신을 개선하여 민족 정신의 고향에 임하자기 위한 동아혁명 기념 사업의 법안 제572호 2002년 12월을 조속히 통과 처리하라. 2002년 고덕 144년 11월 11일 우금치 동아혁명 제109돌 전도교 대전충청교연합회 회장이장이 우금치 동학농민연대 기념사업회 회장 진영이 힘이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무 공연을 관람을 하신 뒤에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인솔 책임자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공주교육대학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서 음악강당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곳 대국민 홍보강좌
대전지역준비위원장이신 이정희 교장께서 준비하신 기념품도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끌고 가자. 아이고, 내려갑니다. 저것도 줄어 두 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유, 오늘도 네. 캠프 또 네. 명함을 주셔야 됩니다. 예. 박준석 교장 수고해서 나쁘게 뭐 공개해서 뭐 있으면은 공개도 받게. 아유, 아유 오늘 정신을 잘하시네. 예, 진짜로 아주. 한 명이 오늘 하시잖아요. 예.